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이 앞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터셉트 해버리면 제가 MC인데 기분이 삽니까 안 삽니까? 이?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위자 철더라 이벤트 담당자입니다. 방송에서 최종 후보 탑 20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 상품의 재세공과금 상품 가격의 22%에 대한 부담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 재세공과금 is so dangerous. We give chestnut present. 해외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매국어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제가 설명을 좀 보조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영어로 들은 거랑 똑같잖아.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오늘 제가 최종 후보 20명을 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어떤 선택권이 주냐? 원래는 상품이 원래 뭐였습니까? 개비싼 의자였죠. 300만원짜리 그게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는 의자였는데 이게 재세공과금이라는 게 붙는데 이거를 주게 되면은 이게 재세공과금이 붙는데 그거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66만원을 여러분들이 내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내가 요 건의를 한 게 그러면은 재세공과금이 없는 한 17만원짜리 의자 뭐 그 정도 그게 저 어니언 체스넛인데 이걸로 여러 사람을 주자. 1등부터 이제 고를 선택지를 주겠지? 자 1등이 저는 17만원짜리 할래요. 그럼 2등으로 넘어가는 거야. 2등이 그럼 저도 17만원짜리 그럼 3등으로 넘어가. 3등 17만원 이렇게 다 넘어가가지고 모두 그냥 그 17만원짜리라면 해피하게 17만원으로 끝나. 모두가 17만원짜리 받고 보다 한 명이 저는 300만원짜리 의자를 받아서 차라리 중고로 팔겠습니다. 그럼 한 100만원에 팔아도 한 40만원 개고 다만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순번의 사람들은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머니게임 의자판입니다. 어쨌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무운을 빌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버리는 의자를 주워 사용 중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아서 좋은 의자를 사들일 돈이 없다. 효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 자! 일단! 여기서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사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불쌍한 의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만으로는 뽑힐 수 없습니다! 여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불쌍해. 10년 전부터 쓰던 의자 기둥 주변이 부서졌다고? 승마 운동기구가 뭐야? 이제 자동 로데오가 되는 거구나. 자, 나는 여기서부터 독설가로 변할게요. 이거 흔들 의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거 아직 뭐 약해. 10년 전에 팔린 의자? 팩트 알려드릴게요. 이게 휴먼 스케일보다 비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2주 전 외주 업무를 하다가 의자가 이 모양이 돼버렸다고? 혹시 외주 업무가 카트라이더 게임하기였나요? 자, 이건 뭐야? 이렇게 인증샷 좋습니다. 누가 봐도 씨발 컨셉이잖아. 씨발 나왔다. 씨발 번개의 호흡.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의자가 해졌다고 하는 거거든. 이거 번개의 호흡 6형 나옵니다. 병락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는 샤크스네. 씨발 아니 뭐 근데 이 정도쯤이야. 뭐 한 팔만 걸어두고 되고 팔걸이 없는 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고맙습니다. 야 씨발 야, 씨발! 물의 호흡 나왔다! 야, 씨발! 수주 나왔다, 수주! 야, 이거, 씨발! 이거 어떻게 앉아, 씨발! 자, 이제는 고사고 책상도. 뭔 좀 사라, 좀!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없어, 왠지 알아? 우리가 의자를 줘도 책상이 안 맞잖아, 살려주세요. 야 세다. 이거야말로 진짜 씨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의자거든요. 이거 부셔져 본 사람은 알 거야. 이거 진짜 위험한 상태야.
이거 진짜 위험한 상태야. 야! 야! 얘랑 얘기하면 너 이거 뺨 맞아. 이거 야 이거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써라. 어? 자,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애지중지하던 레고 작품을 해체시켜서 이거 씨발 네가 앉아있는 거 씨발 인증해서 보내세요. 자 나왔다. 진짜 씨 진짜 개 이거 앉아서 부서질 거니 혹시? 저도 약간 너무 어지럽거든요? 저 곤약만두 좀 닭가슴살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우리 가짜코 직가님과 구지해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아니다 가짜가짜코지 죄송해요. 실 채팅 내역이 다 남잖아. 7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아이 씨발 나왔다. 내가 말한 그대로야. 저기 하얀 선 보이지? 첫 번째 하얀 선 없어질 때까지 앉으면 인정해줄게. 걔 노답 중에서 제일 좋았어. 왠지 알아? 앉았잖아. 야 근데 애즈거 비싼 거 쓴다. 야 좋은 거 쓰네. 17만 원 이상일 것 같은데?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슬슬. 자 빠르게. 아이 씨. 존나 멋있어. 사정도 얘기 안 해. 그냥 딱 세 장 사진만 올려놓고 끝이야. 방패 기능도 됩니다. 이거는 의자를 안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걸 아는 의도가 뭐야? 휴지는 진짜 왜 있어? 뭘 어필하는 거야? 똥 싼 거야? 휴지는 진짜 왜 있어? 뭘 어필하는 거야? 똥 싼 거야? 아니 저 자세가 개킹받아. 저 자세 보라고. 당당해. 지가 진짜 뽑힐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자세야. 자 제가 지금 닭가슴살이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의 룰을 걸게요. 이걸 먹겠는데 먹으면서 이벤트 진행할 순 없잖아. 진짜 어이가 개털릴 때마다 한 입씩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멀쩡해요? 4만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아 요정도쯤이야. 야 뭐 닭가슴살 먹을 틈이 없는데? 아 근데 요거는 나도 많이 해봤어 의지 없을 때. 근데 내가 안 잡아서 알거든? 쓸만해. 잘만 쓰면. 야 휴지보다 세다. 야 와 처음에는 편했는데 먹다 보니까 사진처럼 불안정해가지고 복치를 막 그럼 씨발 진짜. 와 뭐야? 1번이 제 거, 2번이 아버지 거? 니 거 바꿔드려. 야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씨발 아빠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 풍성 하지만 탈모 조짐이 보임. 아빠 숭덩 탈모가 오음. 이거 아니야 거의? 참된 스승이 있는데 스승님 생각하면서 의자를 만들었다고? 일단 기억은 해놓을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앉았어. 그게 너무 대단해. 이미 씨발 바지가 땡겨진 건 바지 주름 보라고. 이미 박혔어. 일단 이 용기 나는 외울게. 자 지금까지 두입 먹었어요. 의자가 없다. 아주 훌륭하게 의자가 없음을 저기 표현하고 있어요. 시각 디자인 학과냐 혹시? 이것도 뭐. 와! 의자가 두 개가 됐대. 근데 그 어디에도 앉을 수가 없대. 아 이분도 기억하겠습니다. 아 아주 기발하고 안타깝네요. 오케이. 이거 앉은 거 씨바. 이것도 뭐야? 뭐야? 잠깐만. 어! 야 이분 켜. 이분 저거세요. 아 씨바. 아니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그리고 씨바. 아니 씨바. 이것도 뭐야? 나 교황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세례하고 있다네. 최근 교황청에서 캠을 켜지 않는데도 이렇게 신청한다네. God bless you. 어이가 없다. 이게 진짜 니 의자야? 얼굴 좀 징그러운데 좀? 종족 명예로운 호주는 칼을 얼굴에 대지 않는다. 우리는
어머니가 주신 얼굴로 평생 자랑스럽게 산다.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이거. 멀쩡한 이제 아니야? 멀쩡한 이제 아니야? 와 뭐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이?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이요 사겠다